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수의 상징, 토끼를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이 계묘년이면서 검은 토끼의 해라는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도 이 토끼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문화유산 속에서 토끼를 찾는 이런 전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끼를 찾아라. 자, 여러분들, 이 토끼 해인 이 계묘년, 특히 검은 토끼 해라고 하는데, 이 검은 토끼가 갖는 의미가 뭔지, 이 계묘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천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개가 있고요. 12지에는 12개로서 흔히 우리가 띠라고 얘기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있는데 결국 이 천간과 지지가 1대1 대응으로 결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계와 올해가 묘 토끼이다 보니까 바로 이 계묘년이라고 하는 조합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임과 계는 흑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계묘년을 흔히 검은 토끼의 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이 십간과 자축인묘 십 진사오미 신유쇠라고 하는 12지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서 우리의 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조합이 60개가 되기 때문에 흔히 60갑자라고 부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과 자가 만나서 갑자, 그 다음 을, 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올해는 그런 의미에서 계묘년 검은 토끼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우표 속에서 우리 다루어지고 있는 민화 시리즈 속에서도 이렇게 토구도라고 해서 이 떡방아가 아닌 소위 불로초를 방아를 찍고 있는 토끼의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것 또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토끼는 달의 전령으로서 장수의 상징으로 영특하고 슬기로운 하나의 이런 상징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둥근 달 개수나무 아래에서 토끼 두 마리가 이 불로장생의 약방아를 찍고 있는 토구도라 흔히 많이 불려졌었던 민화의 소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에 우리가 흔히 토끼가 산다라고 하는 기록과 이 서악마가 불사약을 가지고 달로 도망갔다는 설화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약방아를 찢는 토끼, 장수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의 소재에 이렇게 토끼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 또한 바로 이런 장수의 상징, 애군을 털어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가 나타나 그려짐으로써 부부의 금슬이라든지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무늬 토끼 무늬 떡살이 있게 되는데요. 흔히 떡에다가 문양을 넣는 이 떡살 속에서도 특히 장수와 부부의 길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마리의 이렇게 토끼가 새겨지고 있는 떡살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2지 중에서 네 번째 동미인 토끼를 하나의 신격화해서 방위신으로 삼아서 묘신으로 보시게 되고,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동쪽을 지키는 신으로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져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고대부터 그러해 왔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연적 중에서도 아주 이 여기에 토끼의 문양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을 통해서도 늘 삶과 함께 하고 있었던 토끼의 그런 기운들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위 지침이 되었었던 여덟 가지.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담은 문자도에서도 보게 되면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서 마지막 이 치에 해당되는 것에 달 속에 방아 찢는 토끼를 이렇게 집어넣었던 이유도 백의숙제가 죽은 뒤 해마다 매화꽃이 피고 달빛이 밝게 빛이 난다고 하는 이 고사를 형상화하고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염치의 치자 속에 토끼, 달, 그리고 이 매화나무, 이런 것들이 그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토끼의 형상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로서 많이 그려졌었던 새화. 이 새화라고 하는 것은 애군을 떨쳐버리고 복을 빌었었던 이런 그림으로서 서로 선물을 했었던 것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그려졌던 것이 매를 피해서 숨은 토끼의 그림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애군을 피해보라고 하는 그런 새의 의미로 이렇게 토끼와 매가 함께 그려지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도 이 소나무와 매, 토끼가 그려진 장승업의 작품이 되겠는데, 이것 또한 새화로서 소위 새해를 축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액을 막기 위해서 그려 붙여졌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심사장이 그렸었던 매에게 붙잡힌 토끼의 그림 또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라든지 토끼의 설화를 담고 있는 이 토끼전 같은 이런 작품들 또한 우리 일상의 토끼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시대에 이 청자 투각 칠보문의 항로 국보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극치 속에 있는 이 청자 향로를 바치고 있는 세 마리의 토끼가 갖는 의미를 통해서도 이 토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토끼의 이런 문양들이 일본으로 이어져서 일본 그 이마리 양식의 청아백자에서도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조선의 도자가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올해 계묘년 이 검은 토끼를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 애군을 떨쳐버리시고 결국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바로 이 토끼를 찾아라라고 하는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